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15일 금요 경마입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내일은 좀 비가 좀 그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주로가 많이 젖은 상태에서 조금 가벼운 주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제 4월 셋째 주 경마가 출발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그 농림부 장관이 이만희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어떤 팬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뭐, 요즘 경마가 서서히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죠. 제한도 다 풀리고, 뭐 우리들 각자가 마스크만 잘 끼고 조심하면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는 단계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뭐 굳이 온라인이 안 되더라도 그냥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은 되고 안 되고는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는 경마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따야 되는 게 경마고, 이뤄서 마사에 좋은 일 시켜봐야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 하나도 없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하겠습니다. 제주는 2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 3, 5. 부산은 3, 5, 6,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3경주와 5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5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4월 15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상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뭐 월요일날 입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써주시고요. 요 방송 끝나고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을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25점까지입니다. 첫 승부부터 안 팔리는 한 놈이 있고,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거는 역상 승시까지 한번 노리면서 첫 승부 배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주마 5등급 900m 인기 1위가 원유리가 기승을 하는 이 1번마 불사용사가 인기 1위가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1번 게이트고 원유일이고, 거기에 8번마 금란지교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수상한 놈 한 놈을 체포를 해놨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후레시 보는 분들은
아, 조철이 요번 경주 어떤 놈을 노리나? 대부분 짐작들 하시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안 보신 분들께서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를 한번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1번 마 불사용사가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기수도 그래도 등짝도 제일 낮던 원유일이로 바꿔놨는데요. 아무튼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변용호 2조 마방에서 원유일을 기승을 하면서 승부의지를 나타냈는데 자, 요 마필을 제외하고라도 2번 마 불사의 여신 직전 경주에 좀 깨작깨작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현준 기수 기승을 하고 있고요. 4번 마 파워포인트도 3착으로 승부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동준 기수가 차분하게 몰아주면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5번 마 황해장사도 직전 경주 안개로 취소가 됐는데 요거 박경이만 아니면 진짜 한방 대가리까지도 볼수 있는 놈인데 이 기수가 바질해 가지고 아무튼 직전 경주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8번 마 금란지교 외곽에서 슬금슬금 선행을 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8번 마 금란지교까지. 그 외에도 뭐 색달미소도 그렇고 천선도 그렇고 뭐 이거저거 다 팔리는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 자 이번 이경주는요 1번 마 불사용사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안 팔립니다. 뭐 백팔은 아니지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역상승시까지 시원하게 한방 노리면서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한 방. 1번 마 불사용사에 일단 한 방이지만 불사용사가 빠지면서 나올 수 있는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바로 이어지는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대가리가 하나 서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런 거 조철의 또 주특기죠.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꽂고 깔끔하게 한방 갖다 찍어 먹는 경주인데요.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3번 마 통쾌라는 마필이, 안득수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뭐, 레이팅도 3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담 중량이 55.5. 딱 좋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8번 게이트에서 갈고 나가서 선행을 받았는데, 자, 요번에는 안쪽 게이트로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상당히 마필이 좋아졌다. 하고 우리가 직전 경주도 노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 3번 마 통쾌라는 마필을 놓고, 우리가 한구라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3번 마 통쾌. 야, 요거 놓고 다 팔립니다. 뭐 안쪽에 두 마리 1번 얼룩신화, 2번 우리 세상, 2번 우리 세상. 거기에 선행 갈수 있는 4번 메테오, 5번 백서향. 이거 뭐다 팔리는 마필들이죠. 거기에 6번 마 탐라벨도 팔리고 외곽에 10번 마 창출까지, 9번 마 창출까지, 이놈 저놈이 후착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통쾌를 대가리로 어느 쪽에다 갖다 때리느냐. 자, 일단은 안득수 기수가 안쪽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을 조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한 놈에다 갖다 때리는데요. 그 중에는 불필요한 과잉기로 팔리는 놈들이 많다. 불필요하게 과잉기로 팔리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두세 놈 꺾어내고요. 자, 요건 자신있게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3번마 통쾌. 자, 요 놈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고요.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 조철 스타일, 너덜너덜하게 빨갱이 다 달고 가는 거 싫어하죠.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로 한방 여기서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방 할 테니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서 찍어먹기 한방 통쾌에 붙여서 통쾌한 한방을 날릴 한 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거리 1000m에 이제 딱 적응을 하고 있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최근 보여준 게 좀 딜딜해가지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지만 자, 이번 경주 3번마 통쾌에 붙여서 요 놈이 한 방이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5경주죠. 제주 5경주 오늘 제주교차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제주경마는 여기서 오사마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앵간하면 들어올 대가리 마필이 한 놈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하기가 좋은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배당 바람이 세면은 김이 좀 새니까. 자, 이번 경주 일단 9번마 백호 위너입니다. 9번마 백호 위너. 뭐 얘는 1000m인데요. 웬간하면 그냥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수한 기수. 뭐 부담 중량이 6.5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미 57.5도 달았고요. 깔끔하게 여기서도 대가리를 쳤었고, 특히나 얘는 온리 선행이 아닙니다. 데뷔전에서는 출입으로 올라왔던, 뭐 외곽으로 밀리면서도 출입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7번마 한백여 거리 좀 빠른데 한백여 거리 선행을 조지고 나가도 9번마 백호위너는 따라가서도 된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9번마 백호위너를 놓고 뭐 적정거리 1000m 아직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9번마 백호위너를 놓고 한방 찍어 먹는 겁니다. 얘가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는 순간 7번마 한백 여걸은 피곤해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7번마 한백 여걸을 백호위너가 보내주고 졸졸졸졸 몰고 가면 9번 7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9번 7번으로. 하지만 7번 한백여 거를 만약에 9번마 백호위너가 갈고 넘어가 버리면 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먼저 2번마 중문신화가 보이고요. 그죠? 자, 문현진이의 4번마 달빛신화도 직전 경주에 좀 덜 갔던 그런 마필인데 문현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요새 장우성이가 좀 사가리를 타고 있는데요. 거기에 8번마 광개토 대왕이
요즘 연속 3연속 입상이죠. 3연속 입상을 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요 중에 뭐 10번마 시긴트요. 요거는 외곽 게이트를 밀려 있어서 요번에는 요거는 꺾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9번 백호비는 놓고 될 말이 맷도 안 됩니다. 요거 싹 꺾고 제대로 된거한 방에 우리끼리 찍어 먹읍시다. 조용히 해가지고 조철이 현장에서 한 방짜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놈에다가 그냥 조용히 옆에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배당이 더 떨어져 봐야 우리 손해니까 아마 현장에서도 배당 바람이 좀불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조철의 A급 승부, 메인 승부 이런 거한 방짜리 뭐 문자하고 ARS 예상이 딱 나가면 그 다음에 배당판이 막 후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사셔갖고 떨어지는 거야 할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끼리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제주 오경주. 자,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예치권 20장, 1,000만 원짜리 상한 깜방 시원하게 지져가면서 제주 오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 제주 경마는 이제 다 했고요. 부산 경마가 3568, 3568이죠. 3568의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메인 승부가 5경주와 8경주. 오늘 부산 경마도 상당히 재미가 있으니까 부산 경마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 좀 부산 걸로 좀 바꿔놓고요. 부산 3경주죠? 부산 3경주. 복잡하죠? 이런 거 하기가. 자, 부산 3경주 출발합니다. 북산 6군에 1300, 별정 A형이고요. 뭐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제가 요 위에 7번 원더풀 보브캣, 9번 마 글로벌 최고, 7번 9번 얘네들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은데 요 중간에 한 놈이 딱 낑길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달러 박스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찍어 먹기냐? 7번 원더풀 보브캣하고 9번 글로벌 최고하고 둘 중에 한놈 중에서는 김혜선이의 9번 마 글로벌 최고가 조금 낫다고 봅니다. 조교도 잘했고 요즘 잘 나가는 김혜선 기수고 체격 조건이 좋고 주폭이 좀 성큼성큼 좋더라고요. 선취인마 1300으로 경주거리가 늘었고요. 9번 마 글로벌 최고를 좀더 좋게 본다. 결론은 9번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거고 7번 마 보브캣은 닥치는 막권이다라고 제가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딴 얘기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 자, 이 7번, 9번 최저배당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번 마 글로벌 최고를 좀더 좋게 본다. 이성재 기수가 날라왔었는데요. 자, 김혜성 기수로 바꾸는 글로벌 최고를 대가리로, 자, 이 7번 마 원더풀 보브캣이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3착이었기 때문에, 자, 요게 최저배당으로 어쩌면 뭐 대가리까지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대가리 팔리면 우리야 좋죠. 이게 직전 경주 보시면 인기 10이에요, 인기 10이.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직전경주 오전 만에 이제 처음으로 3착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조금 과도하게 팔리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한번 때려볼 만하다. 글로벌 최고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7번마 원더풀 보브캣을 때려잡을 한 놈. 그 놈을 노리러 가는 겁니다. 네. 요거는 구멍씨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아마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을 해가지고 요거는 찍어 먹기 한 방.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제가 대가리도 공개를 해드렸고 불안한 대끼리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딱한 마리. 제 생각에는 요놈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덜덜하게 팔립니다. 요놈의 능력이 저는 7번마 원더풀 보브캣보다 더 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9번 글로벌 최고를 놓고 안아짜리에다가 완짱 시원하게 한방 지지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가 아주 재밌게 걸려 있는 달라박스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갈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아마 축이 별로 없는, 축이 안 보이는 그런 혼전 경주로 아마 팔릴 건데, 이 오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딱 걸린 대가리짜리가 어떤 놈이다. 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놨고요.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 때부터 요거 오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대가리 한 놈. 현장에서 좀 팔리기야 팔리겠습니다마는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이 좀, 평균 배당이 좀 높게 그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뭐 눈에 환해 보이는 이런저런 마필이 아니고, 요번 경주 기본 능력상 저는 이놈이 안될 이유가 없어요. 안될 이유가 없는데, 요놈도 최근에 보여준 게 없고,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좀 일관을 했다. 기승기수도 아마 자기가 알고 있을 겁니다. 요번에 때리면 된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늦게 올라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놈을 놓고 제 생각에는 한 20배, 배당이 좀 떨어져도 한 15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리는 한 놈. 기본 능력이 괜찮은 놈인데,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갖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좀 뒷전에 밀려있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뭐, 눈에 환히 보이는 3번마, 이 뭐, 고수의 파워. 이거 또 팔릴 것 같은데요. 선행 가면 뭐합니까? 여기서도 뭐 무조건 선행이죠. 편하게 가도 잡히고, 넘어가도 잡히고, 이런 거 어떻게 믿고 사겠어요? 3번마 고수의 파워 같은 거는 잘해야 받치기고, 7번마 스톤 브라운도 많이 팔리는데, 외곽 게이트에, 뭐 경주거리는 줄었지만은,
신윤섭 기수 뭐 야무지게 타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윤섭이하고 입상을 두 번, 세번 했습니다. 세 번, 그죠? 세번 입상을 했는데 제 7번 마 스톤 브라운은 받쳐만 놓는 마필이고 한방 노리는 한놈. 제 생각에 바람이 불어도 한 15배, 15배, 20배 그 정도 사이 봅니다. 배당판이 좀붕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예측껏 두세 장만 들어가서 한 방짜리 맞아도 시원하게 한방 가는 겁니다. 뭐 상한가 때리려면 세 장, 다섯 장 때리면 그냥 상한가 넘어가는 그런 배당이니까. 자, 요번 부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아나짜리 15배에서 20배 정도짜리 되는 놈, 한놈 시원하게 갖다 갈길 테니까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가 바로 다음 부산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오늘도 불안한 인기 1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기 1, 2위짜리가. 자, 요 8번마 동부월드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2착으로 승군을 한 그런 마필인데요. 2착 승군한 마필인데. 끝걸음이 뭐 그닥 좋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또이 2주 만에 출주한 이유가, 자, 육경주, 요번 경주가 좀 편성이 덜덜하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2주 만에 출주를 시키죠. 강영권 마방, 도깨비 마방인데, 유현명이까지 태어난 거 보면, 승군전이지만 한번 곧장 들이대 달라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도 경주 기록 뭐 1분 14초 9인데 기록은 좋습니다. 거기에 승군전이라고 이 기록하느냐. 6군하고 5군하고는 상대가 또 차이가 나죠. 이미 5군에 올라와 있는 텃세 부릴 놈들이 몇두가 보이고, 직전 경주에 주로 탓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뭐 직전 경주도 그렇고 부산의 안쪽 주로가 요새 무겁다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안쪽 주로 마필들이 대부분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처박히지 말고 빨리 외곽으로 빼내야 되는데, 자, 요번 경주 그런저런 이유로 또한놈 달러박스도 있고 제가 추천 경주에 이 육경주도 프레시 라이브하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 경주였죠. 추천 경주에 추천 마필 또한 마리가 나와 있는 경주가 바로 육경주입니다. 그래서 조철이 추천했던 달러박스 대가리에 직전 경주에 주로의 불리함을 이겨내지 못했던 한 놈. 한 방으로 조집니다.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동부월드는 뒤로 돌려갖고 요건 받쳐만 가는 겁니다. 동부월드. 2착 승군에 2주 만에 출주하고 직전 경주 끝걸음도 이빠이고 이거를 어떻게 대가리 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예상가들이 딱 오두마번 넣을 때 PDF 보고 그래도 얘가 제일 꼭대기 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좋으니까 일단 올려놓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는 겁니다. 그게 배당판은 우리 예상가들의 오두마번이 만드는 거죠. 그 오두마번의 허점을 또 파고 들어가서 우리는 이용을 배당판을 이용을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자, 8번마 동부 월드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동부월드를 이길
달라박스에 직전경주 주로 내주로에서 아쉽게 버벅댔던 한놈.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아마 한 20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반짝 맞거니. 한 20배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부산 육경주 오늘 세 번째 달라박 승부 현장에서 시원하게 멋진 배당으로 좀 환불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죠. 마지막 경주. 자, 8경주입니다. 자, 1등급이고요. 16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작심을 하고 배당으로 한방 조질 그럴 경주입니다. 작심을 하고 배당을 한방 때릴 경주인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좀 흥분이 되는데 흥분이 되는데 자, 일단 요번 경주는요 눈딱 감고 백판짜리에다가 한 방이라 그랬죠.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백판에 한방 때린다 그랬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게 털 하나 없는 백판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좀 삼삼하게 나올 것 같아요. 대가리에 붙여서 혹시나 바람이 불어도 한 3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한 놈. 자, 일단 대가리는 있죠. 5번 마 바베어리언. 기본기가 일단 출중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너무 센 놈을 만났어요. 영웅 루이스. 착차가 좀 났었는데 영웅 루이스가 잘뛴 거지 바베라이언이 못뛴게 아니다. 직전 경주 바베라이언은 코스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 손해를 좀 봤었는데 자 요번에 발빠른 마필이 안쪽에 2번 마하타이탄 그죠? 얘는 용근이가 탔는데 아마 죽어라고 선행 갈 겁니다. 앞에 가서 푸대닥 푸대닥 대다 마는 놈이고 또이 6번 마 프로칸설이 계속 선행을 가는 놈이죠. 선행을 가서 꼭 한타가 부족합니다. 프로칸설. 자, 이 9번 마 킹 오브 매치가 점핑이에요, 점핑. 직전 경주 혼합 3군에서 대가리 쳐서 이제 혼합 2군으로 승군을 올라온 놈인데 한 단계 점핑해 갖고 지금 1군에 점핑 출전을 했어요. 19조 역시 김영감 마방다운 선택이고 점핑하면 어떠냐 한번 해볼 만하다. 편성을 읽은 것 같아요. 김영관 조교사가. 자, 일단 5번, 9번이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다. 5번, 9번. 거기에 뭐이 3번 막 굿캐스팅 꾸역꾸역 올라오고. 헌치 기본 갈아엎고 있죠. 이게 KR의 컵 마일하고 그랑프리하고 흥경주는 다 나갔어요. 그랑프리 나갔고 KR의 컵 클래식 나갔고 너무 센 놈들 만나서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기가 살을 내면은 뭔가 이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5kg 감량의 서승은 열심히는 탈 겁니다. 자. 이런 마필들 말고 이제 맥도 안 남았죠.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완전히 빼판.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본 능력은 얘가 대가리입니다. 얘가 대가리.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 못 뛰어가지고 배당판에 빽판이에요. 이거는 눈딱 감고 한방 노려봐야 됩니다. 네, 요번 8경주 메인 승부
집에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아주 가뿐하게 해드릴 백판짜리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팔경주는 여러분들이 좀꼭 신경 쓰셔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 들어갑니다. 자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자, 요거 부산 팔경주 메인 승부까지 마무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부산,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제주 235, 부산 3568. 자, 이렇게 승부처로 간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이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입금해 놓으시고 편하게 내일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장으로. 내일 멋진 예상으로 좀 무조건 좋은 예상, 이기는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제주 235, 부산 3568, 메인 승부는 제주가 3경주, 5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